그러니 이 중국의 거대한 도인의 우리가 살림살이를 구함을 삼아서 아주 정진에 몰두해가지고 학철대오로 하시면 이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깨뚫고 천하 임제덕산 마조 백장과 같은 이러한 살림살이를 깨뚫어 봐야 천상인간이 대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이런데 자유유 그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유사인이라 할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부처님의 시민법이 한가닥 오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한가닥 시민법이 머물고 있는데 이 법이 지구촌의 방방곡곡에 유포하기 위해서 고불총림 방장스님, 송대종사께서 이러한 거룩한 법회를 개설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여생을 아주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이 선생의 몰두함으로 인해서 삼생업이 다 소멸이 됩니다. 삼생업만 소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상에 지은 중생업이 막 몰록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과 같은 동등한 그 눈을 갖춰가지고 나고 날 적마다 행복과 자유인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이 부처님의 시민법뿐이 없습니다. 참선. 사람이 마음의 갈등,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의 선을 주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번민 갈등 허세 이것을 다스리는 데는 이선 정진력 뿐이 없다. 참선 정진력. 그래서 지금 봄이 일어나는 원인이 서양에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이천만이니 하지만 이 부처님의 시민법을 개발하고 자기의 참선을 밝히는 이 바른 수양법을 수양하는 바른 수양을 지도를 받고 바로 일상 가운데 한 진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한 선의 바른 수양을 하루하루 닦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 태풍이 오면 다 전도가 됩니다. 엎어지고 꺼꾸라지고 종교를 막 포기하게 되고 다른 종교를 가기도 되고 그거는 바른 신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각자의 그 천진부를 보고 지혜를 개발한 자만이 나고 날 적마다 복락과 출세를 누리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법은 이 부처님의 시민법이 마조로 그 임제로 쭉 내려와서 이제 그런 그 계통이 오늘날 한국까지 전래하고 있습니다. 전래하고 있는데 임제선사가 하루는 이제 천하 도인이지만은 삭발을 하러 갔습니다. 삭발 동냥을 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한 집에 가서 대문을 툭툭 치면서 동냥 왔습니다 하니 어느 노보살이 나오더니 대뜸 염치 없는 중이다 하거든요. 천하 도인이 동냥하러 왔는데 못 알아보고 시주도 한푼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염치 없는 중이라 하는고 임제신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두 대문을 막 활카닥 닫고는 집으로 들어가다 갑질 딱 집으로 노바가 그 천하의 그 번갯불보다도 빠르고 돌보다도 빠른 그러한 도인인데 왜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절로 돌아갔느냐. 한마디 멋지게 한마디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천하 도인 임제선사도 그 한마디를 안 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자가 대문을 활짝 닫고 들어갈 때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이 임재도인이 되었던 날 뭐라고 한마디 적었는고 임재도인이 대신해서 여러분 한마디 읽어보세요. 읽어보지. 마이크도 대고지. 응. 산호나무 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 달을 마음대로 서민서로 선인 다시 그게 구걸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대가 많았습니다. 아, 설사 그렇게 하더라 해도 한 푼 시주도 받지 못하고 아, 문전박대를 당하리라. 그러면 산생이 임재신인 선사를 대신해서 한마디 하고 할까 합니다. 30년 내 농막이라니 30년간 당나귀를 타고 희롱에 왔더니 그 미래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이 마을 낙처가 어디에 있는고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문에 있어서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도노 돈수가 바른 수행법이냐 도노 점수가 바른 수행법이냐 옛날 그 달마시님 그 오대손 그 오조선사께서 이제 세상에 많은 그 대중을 항시 이 마음심법을 닦는 이 법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연로하도록 지음자를 만나지 못했다. 자기를 아는 자를 만나지 못했다.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눈뜬 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는 대중을 불러 모아놓고는 일생도록 깨달은 발을 글로 지어서 바치라 그렇게 영을 내놨습니다. 오조선사께서 그러니 오조선사가 영을 내놔놓으니 모든 대중이 막 글을 막 지어서 바쳐서 오조선사 마음에 들면 육대조가 듣긴데 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해도 글이 안 나오거든 깨달은 견지가 신수라는 그 대중을 그마 중노를 하는 법을 지도하는 그러한 스님이 있었는데 여러 날 생각하고 개그하고 해서 글을 한다 아마 억질로 한다 아마 지었어요. 몸은 이 보리나무와 같고 마음은 밝은 거울의 대와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때끌을 이게 말지니라 함께 말지니라. 이렇게 딱 해서 그 오조 선사께서 다니는 그 복도 벽에다 딱 붙이놨거든. 당당하게 자신이 있으면 저 오늘하고 막 석가정각으로 갖다 지어서 바치긴데 며칠 동안 그 생각하고 궁구하고 해가지고 되지 않은 소리를 막 자신이 없어가지고 다니는 복도 벽에다 딱 걸어놨다. 붙이놨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정한이 열리지 못한 분이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 오조선사께서 그 지나시다가 그 개송을 보거나 이 개송은 진리의 문 안에 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개송을 의지해서 모든 대중이 수양을 하고 수양을 할 것 같으면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짐을 면하리라.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짐을 면했지 생사를 초탈한다고 안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후에 이 개성을 의지해서 모든 대중은 수양을 그가 그렇다면 사막도는 면하리라 해서 대중이 다 외우고 있었는데
삼성이 이제 그 이어고 그 노양제가 방아를 대중 방아 고양미를 찍고 있는데 김해가다 글을 애호 있거든. 그 어떤 글이냐 하니께나 오조스님께서 명령을 해서 해서 깨달은 바가 있거든. 이렇게 저어 받치라 해서 그 신수 그 교수스님이 저어서 받쳤는데 그 오조스님께서 이 개성을 의지해서 닦아낸 것 같다면 사막돌을 낸다 해서 대중이 애호고 있습니다 하니 그러면 내도 한 개성 있으니 내를 대신해서 써서 그 옆에다 붙이다오 했거든요. 보리는 봄무시요 도우 도하라는 그 지혜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번이도 없고 없다 없고 생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거니 어느 곳에 거리가 번이가 있으리요 이렇게 갖다 해놨으니 백발도로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안이 열리고 정안이 몰려니 뭐 열리지 못한 사람이 이 분명한 이 속인이 드러난 겁니다. 오조선사께서 그걸 지내가다 보거나 그 다방머리 행자가 이 참 뭐 명답을 했거든. 그러나 대중이 시기로 할까봐 신자가를 지우면서 이것도 견성하지 못했다 하고는 막 제 앞에 있거든. 이거는 이제 오후에 한 걸어올 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방진한 그 방간을 찾아가서 이제 방아를 다 찌었느냐 하시거든. 방아는 찌은 지가 오랍니다만은 택미를 못했습니다. 법을 간택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같은 그 짝지를 가지고 방아대로 이 세 번을 딱 두드리거나 당신 최소로 돌아왔거든. 세 번을 그 방아대로 때리는 것은 상경에 밤중에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알고는 이제 대중이 다 자는데 조실방을 찾아가니께는 가사를 가지고 불빛이 밖에 몬세 나에게 조실방이 왜 안 주무시고 저를 불러켜놓고 있는가 그러지 말까 싶었다. 가리고 딱 기다리고 계시거든. 이 지음자를 맞는다는 것은 천고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그 살아다가 뻑뻑이 좋아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여기서 여지없이 학철도 해오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발을 전해서 밤에 모르게 대중 모르게 산을 벗어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돌아가거든. 예, 법을 전해라 했거든요. 그러면 신수는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떨어서 마음거울에 문제야 그래 안기고 말라 했는데 있었으나 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방머리 그 행자에게 전한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깨닫고 보면 어느 곳에 그리 있으리요 번외가 있으리요 그 말이에요. 거기에 흡족하게 부처님으로 내려오는 시민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조 선사가 이렇게 분명히 이제 도노 견성법과 점수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전하고 이제 안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육조선사께서 예당을 하니 사방에서 무수 그 시임내와 신도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법을 선양하고 있을 때 하루는 법문을 하시기를 가사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가사 우로나 하늘을 바치고 알로는 땅을 바치고 받기는 이를보다 받고 안기는 어디보다 간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되 일생 생활 속에 만 사람이 쉬고 있으면서 거두어 얻지 못하니 잡아 가지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대중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지음자를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러니 하택이라는 그 스님이 또 이 그 뒤에 아르마리가 아마 아주 대중에 뛰어났다 뭐예요. 답을 하기를 일어나서 답을 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자기 신의 불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한마디 하라 하니까. 그러니 육조 선사가 호통을 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했는데 뭐 제불의 근원이며 신의 불사인 무슨 소리냐.